자, 개장 전 30분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자. 마켓 키워드 보시겠습니다. 네, 오늘 마켓 키워드는 조금 색다른 영어식 표현을 써봤는데요. 우리는 통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빗대어서 사자성어인 전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. 누구도 밟아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. 뭐 사자성어가 됐건 영어식 표현이 됐건 알게 모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융 지표 및 산업 지표들이 있죠. 오늘 아침에 대거 쏟아지긴 했는데요.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지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마켓 키워드를 영어로 좀 히스토리카 하이라고 하는 사상 최고치 이렇게 좀 빗대어서 좀 표현해 봤습니다. 한글로 쓰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S&P 500 지수가 3,000포인트를 뚫고 올해 들어서 14번째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다소 특이한 점은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하고 S&P 500지수하고는 조금 동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요. 다우지수는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치의 450포인트가량 못 미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뭐, 잘 뜯어보면 알수 있는데요.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보통 이제 그 전통적인 30개 기업의 굴뚝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포지션이 좀큰 것은 항공사인 보잉의 주가 때문이죠. 보잉 주가는 아직 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S&P 500 지수에는 뉴 테크놀로지 기업들 포함한 500여 개 기업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금융회사인 JP모건 같은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S&P 500 지수가 다우 지수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또한 가지는 뭐 나스닥 지수 올라간 거는 뭐 이미 다 아시고요. 기술주 중심이죠. 신고가 경신했습니다. 주목할 부분은 이제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.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.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이 있으면 좀 볼까요? 네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당시보다도 네, 화면이 조금 날리, 그렇죠.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20년치의 그 기록입니다. 20년치 레코드인데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을 형성했을 때이 고점을 이미 훌쩍 넘어섰죠. 그럼 지금은 버블이냐? 버블이라고 논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상당히 우리 시장에는 의미가 큰 그러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뭐이 배경에는 IT 기업들인 애플이라든지 뭐 반도체 설계 회사인 뭐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까요? 자, 일단은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한테 좀 읍소를 하고 싶네요. 주가도 좀 신경을 좀 제발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. 해외에서는 지금 열기가 뜨겁다는 거죠.